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눈 낮추라 해도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늙어서 후회하며 느낄 수밖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소 귀에 경읽기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여자분한테 도움되는 얘기. 여자분들이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아, 붕어 이 사람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제대로 보면, 누구보다 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자분들이 매기는 것은 대단한 인스타나 그 미디어 같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막 짝짓기 프로 이런 거. 저는 어떻게든 여자분들이 현실 파악해서 삽질 그만하고 종실을 엉건하게 다듬고 똑바로 세상을 볼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세게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뭘 알아먹는데. 지금 뭐 좋게 좋게 얘기한다고 들을 심산입니까?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데미지 세게 입힌 한이 있더라도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찬 여자분들이 눈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지. 솔직히 나이 눈을 낮춰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남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여자의 나이라는 게 얼마나 이 결혼 시장에서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절대값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데.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서른 살 넘기지 않고 결혼하려고 안간을 쓰는데, 우리나라 미친 게 뭐냐 하면 서른 다섯 살 여자한테도 애기라고 합니다. 애기. 애기라는 표현을 쓴 나라입니다. 돌았죠, 완전히 진짜. 애기 맞네요. 정신연령이 애기 맞네. 정신연령이 애기네요. 미지에서 애기라고 하니까 정말 애기로 보입니까? 죄송한데 여자 나이 35이면 이제 결혼 나야 돼요. 결혼 포기해야 돼. 사실 내가 봤을 때 30 초반도 좀 위험해. 정말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눈을 낮춰도 남자들이 과연 응해줄지 난 의문이야. 눈을 낮춰도. 왜냐, 그만큼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믿을 수가 없어. 오히려 눈을 낮춰도 이상할 것 같아. 저 사람 스탐덕크 아니야? 들여놓고 결혼하는 순간, 혼인신고 도장 찍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원래 눈을 높였다고 갑자기 낮춰버리면 뭐야 이 사람? 원래 하던 대로 하시지? 갑자기 왜 그런 걸까? 혹시 스탐덕크 아니야? 이래 돼서 잡아야겠다. 스탑 넣고 하기 전에. 아니면 스탑 넣고 널커로 변신하기 전에 알을 깨버린다거나. 사실 난 걱정인 게 뭐, 눈을 낮춰도 남들이 안 믿을 것 같아, 이제. 워낙에 많이 데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눈 높은 텐션을 취하다가, 이제 와서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결혼이 힘드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눈을 낮춰요.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그동안 남자들이 했던 그, 갑질이 있는데, 갑자기, 그 개념인 척을 해요. 그걸 믿겠습니까, 남자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죠, 이게. 참 걱정인 게 그런 겁니다. 사실상 이제 30 중반이면 제가 봤을 때는 결혼 못할 거예요. 자기들은 결혼은 할수 있다고 믿겠지만 못할 거야. 그럼 이제 한 나이 계속 먹는 거죠. 여자들이 참 잔인한 게 뭐냐 하면, 난 여자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30대 중반부터는 굉장히 뭔가 자신들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나이입니다.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만나자는 연락도 안 주고, 거기다 현실은 사는 게 힘들고, 그런 것들 느낀 나이, 서서히 느낀 나이입니다. 늙어서 후회하며 느끼는 수밖에 없는데, 후회 안할것 같아. 그냥 원망할 것 같아. 그냥 남자들 잘못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니들이 약아서 내가 결혼 못했다. 내가 뭐 어때서?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과연 후회를 할수 있을까? 솔직히 난 여자분들이 반성과 후회를 할수 있을까? 나이 생각이 드는데. 반성과 후회를 했으면 이런 짓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지. 지금 봐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반성을 하겠냐고.
자꾸 대단한 소리 한다고 나한테 뭘 하겠지. 아, 눈을 낮춰도 문제. 눈을 높여도 문제고, 낮춰도 문제. 왜냐, 남자들이 앞으로 이제, 나이에 점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나라 지금 이 기형아 출산 문제가 정말 수면위로 올라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중국 남자 만난다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중국 남자들도 나이를 봅니다. 나이를 봐요. 전 세계에서 30대 중반에 넘어간 여자하고 결혼을 흔쾌히 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중국도 여자가 서른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결혼 시장이 좀 관대할 뿐이야. 근데 이 관대한데, 이것마저도 이제, 길을, 이제, 쟁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이제 결혼 시장은 안 좋아지고, 이 결혼 시장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분도 아직도 이제, 왜 남자들이 안 오지? 왜 손자리 같은 거안 나오지? 이런 말할 거예요. 왜안 나가겠어요? 안 나갈 만 하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미 지금 대한민국 이 결혼 시장은 건널 수 없는 간을 건넜어요, 이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단 지금 나이 차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제 와서 뭐 결혼한다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들이 안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홀로 견뎌야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아직도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 30 중반이 끝났다 얘기하면 여자들은 개고픕니다. 째려보여. 어떻게 여자한테 이런 말할 수 있냐고. 째려본다니까?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가 30 중반 넘어가고 끝났다. 이제 결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 했을 때 여러분들 나한테 반기 드는 사람 없잖아. 별로. 없잖아. 여자들은 이런 얘기 하면요. 개업을 묻니다.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냐고. 당신이 뭔데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냐고. 아니, 남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여자가 빡빡 우긴다고 갈수 있냐고. 안 되잖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여러분. 자기들이 뭐, 나이 먹어도 갈수 있어. 할수 있어. 맨날 얘기하면 뭐 하냐고. 남자들이 안 받아준 그만인데. 안 받아주잖아, 지금 여러분들. 안 받아주잖아요. 아, 누가 받아줍니까? 그렇다고 뭐 동성끼리 결혼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동성결혼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 안 해주잖아. 설령 동성끼리 결혼한다 쳐.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여자 능력 있어 봤자지. 얼마, 뭐,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미 지금 갈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는 분들은 좀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좀 잘못된 좀 마인드로 이 결혼 시장을 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도 예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정말 짧죠?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저 월수위 좀 치는데, 그러면 좀 보내라도 하시던가.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0대 중구녀도 재고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근데 중고녀가 뭐예요? 중고녀? 한번 갔다 온 사람인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중고라고 하는 건가? 아, 돌싱이라고요? 돌싱은 중고녀가 아니라 반품 아니에요? 반품? 40대 반품녀 아닙니까? 반품녀? 아, 돌싱이에요.
반품료죠, 반품료. 반품했는데 위약금까지 물었지. 원래 반품하면 원래 물건 구입 가격을 다 받잖아. 근데 이 결혼시장이 반품 웃긴 게 뭐냐 하면 반품했음에도 내가 돈을 내야 돼. 예. 네. 내가 소비자가로 돈을 냈는데, 거금을 냈는데 반품할 때 돈을 돌려줘야 돼 이게. 아, 중고녀가 돌싱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중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중고입니까? 무슨 중고예요, 중고? 아니, 누가 사간대, 누가? 무조 나눔에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무조 나눔에도? 여러분, 가구 같은 것도 무조 나눔에도 안 가져가요. 왠지 아세요? 그거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자기들이 집에서 이제 처치 곤란이라서 이거 버리면 돈 드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무조 나눔에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가. 왜냐? 그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못 들고 가거든. 그렇죠.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악성재고. 예. 악성재고가 재고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본인이 악성재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 왜 반품이 되었는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저러는 거겠지. 계속 재보세요. 누가 가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통 저렇게 돌싱이 되면 나이 먹은 돌싱이 괜찮은 남자 만나는 거 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보통은 약간 양아치 같은 사람 있죠. 골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마지못해 사는 건 수탉이 봤거든요. 얘도 외롭고 하니까. 뭐 기둥서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남자를 아예 가지도 않지. 거기 자녀까지 있으면 갈 이유가 없죠. 보통 이 약간 좀 주먹 쓴다거나 아니면 좀 질 나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건 봤어. 재고 재일 게 아닙니다. 어? 본인이 재고 따질 게 아니에요. 여자분도 웃긴 게 뭐냐 하면 무슨 결혼은 한 번 갔다 온 거 뭐 벼슬로 알고 있는데 벼슬이 아닙니다.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자기들은 그런 거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돌싱분들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돌싱분들 안 좋아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돌싱분들 여러분 대놓고 돈 노립니다. 돈. 왜냐하면 돌싱분들이 왜 남자의 돈 또 따지지 않으세요? 돈이 쪼들리거든. 대부분의 돌싱분들은 금전적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먹고 여자가 뭐 직장은 쭉 다닌 상태에 이혼하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재된 상태에서 이혼하면 재취업을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직장 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보통 파트타임이거나 이제 계약직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월급이 적어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받아도 뭐 교육비 받으면 생활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면 돈이 극도로 쪼들리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뭐 되냐면 돈을 따지면 돈. 제가 예전에 그 돌싱분 만난 분 사연 봤죠. 돈 굉장히 많이 다녔죠. 완전 돈도 올라가지고.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여자를 남자가 왜 비싼 거금까지 지불하면서 만나려고 그래.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역지사지로.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 악성재고를 정값으로 비싸게 구입해서 살 분도 있습니까? 악성재고면 여러분 생각해봐. 폐기처분 해야 돼. 폐기처분. 악성 재고는요. 더 이상 안 팔릴 것 같으면 보통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 아니 헌업소가 넣어버린다거나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근데 그런 악성 재고를 원래 시중가보다 배 이상 올려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는 행동 그래요. 아, 적어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한 번 갔다 와도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산다. 어?
열심히 억척스럽게 산다. 그런 걸 어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 만나서 빨대 꼽을 생각이 나고 있으니까. 따지고 빨대 꼽을 생각이 나고 있으니까. 자기 처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돌싱을 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누구나 이혼할 수 있어. 이혼할 수 있는데, 돌싱에 대해서 남들이 세간에 끼우니까 저런 겁니다. 보통 대부분 돈이 쪼들리고, 뭔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이제 생활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남자의 뭔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 보이고, 재고 따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남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왜 남자들은 좋은 남자들이 안 붙을까 생각해봐. 본인이 좋은 남자 가겠냐고. 본인 처지가 그런데. 제발 좀 역지사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